나훔서 2장 1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 아닌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그 목사님 안식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주일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물론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도 유행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게 성도들한테는 안전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이거를 말하고 누구는 저거를 말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혼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심부름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의 메시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부모에게 또 그 렘넌트의 부모를 통해 전달할 교회에게 또 교회에게 전달할 전체 회세계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 한 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하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되는 날마다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개인화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비밀은 뭘까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 수첩 한 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될 것인가,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일 안전한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업을 가지고 삼오늘을 찾고 누리셔라. 이게 첫 번째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은 곧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도 전체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휴스턴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거예요. 강단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외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와 울리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방향이 맞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거기에 또 나까지 그런 메시지를 할 마음,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의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으로 기도수첩,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기도수첩의 주간에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미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이미 실려져 나갑니다. 하니 여러분 6일 동안은 기도수첩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일에는 한 달 동안 선포되어질 메시지가 매주마다 정리가 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매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는 어떤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맨날 그 메시지만 해요.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안 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 난 너무 신약이 좋아, 아 나는 구약이 아무 성경이 좋아 해서 편중된,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럼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내가 듣기 힘들다고, 말씀을 만약에 안 듣고 안 보게 되면 평생 이 구절 한 구절도 못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 저런 문제, 저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 현장인 강대국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불신 국가 강대국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와 불신 강대국에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는 메시지거든요. 해서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 목회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메시지들을 심부름 많은 메시지이기에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에 가깝게는 여러분 구역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 그리고 핵심을 통해서 금요일날 전달되는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우리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대열에 서서 흘러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방향이 하나입니다. 제2 RUTC 시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2017년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는 기도수첩으로, 주관적으로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대열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좀 새롭게 2017년에는 좀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말씀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실은 포로가 되었어요. 주전 722년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며 그로 인하여 후대는 왜 고통을 당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수많은 역사에는 강대국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의 강대국은 어떤 나라였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있었던 시대는 블레시라는 그런 또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역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시 역사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지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천년 만년을 유지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은요 유적지로 벽 하나 남았어요. 아, 옛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지금은 황폐화돼 있어요. 유적지예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그때 막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과 각 나라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웠던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말하면 영웅이다 그래요. 영웅 호걸들이 있었어요. 다 영적인 그 비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웅 호걸들이 하나같이 뭐였어요? 다 말려내는 영적인 문제와 그 숨은 고통으로 말로가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아무개는 어땠다 하면서 그 사람의 어렸을 적의 위인전들을 많이 읽혀주고 그러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한 나라의 왕이고 세계를 움직였던 영웅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인이다, 영웅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하나같이 다 영적인 문제와 숨은 고통들이 있었음을 그 책에서는 표현해 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인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참 방황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이 방황하는 이유. 심지어는 앞에서 교회를 이끌고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와 목사들의 세계가 지금 보면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세력이 커지고 권력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연연해서 오히려 정치 권력과 똑같이 변질돼 버린 그곳의 목사들은 역시 뭐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면으로 가보면 역시 목회자가 참 비참하고 초라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예 목회가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아예 목회를 시작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유가 왜 생겼을까? 이거를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하나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를 몰라서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가 심지어는 성공한 수많은 영웅들이 심지어는 교인과 목회자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 가지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결혼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요, 민족을 형성해요,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곳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누구를 채워야 돼요?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돈, 물질, 권력, 힘이 되는 거라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홍수 시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그걸 창세기 11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강대국이 모른 거예요. 심지어는 영웅들이 모른 거예요. 교인들이 모르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그거를 안 가리고 모르니까 수많은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이 창세기 3장에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 세상 중심의 모든 기준을 담보로 깨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 요나가 70년 전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달해야 될 선지자 요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하고서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가서 했는데 달려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그 언약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게 바로 고통받는 이유거든요. 난데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난데없이 바다에 던져 고기밥이 되는 그곳에서 깊은 회개와 고통 가운데서 깨닫지만 또 갔지만 여전히 내 몸속에, 뱃속에서 나온 물고 뱃속에 나온 나는 여전히 뭐 했어요? 여전히 가기 싫은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화되어졌던 틀린 세계관들이 요나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남한테 전하는 것, 또 다른 타민족들에겐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정말 즐거움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민족성이 어떻다는 등 뭐 환경이 어떻다는 등 이러면서 진짜 전해줘야 될 걸 안 전해주는 거죠. 결국은 요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조금 전해진 그 복음을 붙고도 니느웨가 70년 전에 회개가 했어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아수르 니느웨는 어떤 줄 아세요? 더 포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자기 힘을 주장하고 결국은 또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사실은 니느웨에서 또 복음을 외치는데 이때는 자비가 아닌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서 1장, 2장, 3장은 니느웨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망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서 2장에서는 지금 멸망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 구절 나오지만은 나훔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 아수르가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이 강대국을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훔서 1장 9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온전히 멸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4절에 보면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사실은 그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연합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공격을 받아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수많은 병거가 몰아닥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가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수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도질을 당하는 겁니다. 전쟁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표현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나중에 이게 아수르가 주변 왕국으로부터 왕으로 귀하게 여길 만큼 아주 존귀한 나라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이 신여처럼 그 아수르를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웃 나라들도 결국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지요.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멸망할 것을 나훔 선지자는 외치게 된 겁니다. 결국은 13절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으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신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메대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을, 그리고 전 세계 역사의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강대국들은 자기가 힘이 센 듯냥 자기들의 문화를, 자기들의 업적을 세운 것처럼 떵떵거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을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라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기준에 잡혀가지고 다 묶여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니까 무속을 인을 따라 세상 문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는 점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결국은 다 각 강대국마다 성공자들마다 뭐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죠. 이것을 이름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올무다 그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거 여러분 2017년에 꼭 여러분이 맛보아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2017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맛보아야 할 것. 아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은 2017년도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리스도 그 한 단어에 여러분 감격하고, 그리스도 그게 나의 모든 것인 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복음을 사실요 체험하셔야 돼요. 맛을 보셔야 돼요. 다른 맛을 보면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진짜 맛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2017년도에 그리스도와 복음의 맛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아야 될 두 번째 맛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의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우리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돼요. 사실 주의 날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의 날을 딱 대하고 성전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이 맛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미안하지만 교제의 장이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제가 친교 모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만약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육신과 세상적인 것들을 포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해서 제발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주님 좀 바라보세요 좀. 응? 주님 좀 바라보세요 좀. 여러분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직분 세운 거 아니란 말이죠. 주의 날 지치지 마세요. 힘 얻으세요. 할 수 있으면 일 줄이세요. 일 때문에 은혜를 많이 놓치잖아요. 부디 부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랩런 사역 가면서 특히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 아니다. 물론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고 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은 힘 가지고 해야지 일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려 하지 마라.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부디 정말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 기도의 맛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선교의 맛을 좀 맛보셔야 됩니다.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캄캄함과 만민이 온 땅을 덮은 이 땅에 빛이 필요해요. 빛의 전달자가 필요해요. 주께로 돌아 열방과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곳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맛,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의 맛,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선교의 맛,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른 맛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복음, 본질적인 기도, 본질적인 전도와 선교의 맛을 체험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 중직자나 사역자들이나 교사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맛을 보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제2라고 하는 RUTC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나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 현장에서 찾아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부디 2017년 한 해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로 여러분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주, 하루하루를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맛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의 맛을, 오직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선교의 맛을 체험하여 정말 세상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서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의 슈슨 안디옥 교회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니느웨 멸망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을 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